시작하시면 돼요. 이해가 안 해도 되죠? 네. 목소리는 크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수 있어요. 이동수 있어요? 네. 집이요? 네. 집이나 직장 이동수 있어요. 직장은 안 돼. 집이 이동수 있어요. 집 때문에 생각이 없는 데. 무슨 뜻이요? 소띠요. 소띠? 네. 서른 소띠, 마흔 소띠. 마흔 소띠요. 마흔 일곱? 네. 그래, 이동수 있어. 좋은 이동수인데? 복삼진지 아시지? 네. 생일은요? 음력 12월 12일. 12월? 12일. 12? 네. 12, 12네? 네. 성은? 오씨. 오씨? 신랑은? 네, 정씨요. 응. 정씨고, 73년. 신랑이 정씨고? 아, 72년 6월 2일. 72년에서 48? 네, 6월 2일. 48, 소, 저기, 쥐띠? 네. 2월? 6월 2일. 6월 2일? 네. 두 분만 보시면 돼? 아니, 저희 애기 2011년 1월 1일이거든요, 양력이요. 19. 아니, 2011년. 응? 예. 네. 2011년. 1월 1일. 양력으로. 2011년. 9살이에요. 9살이네? 네. 토끼띠. 생일은? 양력 1월 1일. 1월 1일. 뭐, 딸? 예. 네. 또? 엄마. 저희 친정엄마. 42년생, 음력 2월 12일. 42년생이요? 예. 네. 말띠? 네. 1월? 2월 12일. 음력. 2월 12일? 네. 엄마 성이? 서. 서? 네. 다예요? 네. 아, 이동수 있어. 그럼 이사를 가야 되는 거야? 좋은 쪽으로 이동수 있어요. 전혀 계획이 없어가지고, 왜 지금? 앞으로. 올 늦가을 아니면 내년 봄에. 혹시 저만 나가나요? 아니요. 다 같이 나가나요?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데? 왜? 아직 전혀 계획이 없어서요. 전혀. 갑자기 아마 생길 거예요. 두고 보세요. 소띠하고 쥐띠네? 네. 소띠하고 쥐띠. 그래도 궁합이 무해무턱하네. 안 맞아요. 응. 아, 많이 안 맞아. 많이 안 맞아. 어쨌든 언니가 많이 참지 좀. 네. 그러니까 참으니까 속이 썩어라 뭉들어지지. 많이 안 맞는 것부터. 응? 때로는 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도 들어. 예. 그렇다고 이 대주가 안 놀 텐데 이혼해줘? 안 해줘요. 안 해주는 것도 있고. 하여튼 지금 그래요. 아직 지금 이혼 얘기는 안 나오는데 언니가 숨이 막힐 것 같아. 예. 숨이 막힐 것 같아. 뛰쳐 나갈 것 같아. 맞아. 죽을 것 같아. 정말. 지금 근데. 지금 아이까지 그래요. 응. 아이. 이 대주하고 이 대주가 굉장히 뭐랄까 좀 많이 사람을 괴롭혀. 네. 사람이 괴롭혀서 죽을 것 같아. 맞아요. 응. 아, 근데 왜 엄마네는 자꾸 이렇게 조상이 보이냐? 어느 쪽 조상이야? 혹시? 정씨 집안. 저희 시어머니가 자꾸 제 꿈에만 나타나요. 돌아가셨는데 제 꿈에만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서 저 하지 않아요? 계속 되게 추레하고 막 이런 표정으로 계속 해달라는 식으로. 엄마는 조상이 막혔거든. 아, 어떡해요? 그 조상을 좀 풀어주셔야 돼. 근데 그게 제사가 저희가 장남이 아니에요. 근데 아주버님이 지내셨어요. 근데 계속 제 꿈에 계속 나타나고 막 무슨 일 있지만 어머니 나타나셨는데 지내는 줄 알고 있었는데 또 꿈에 나타나시길래 느낌이 좀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 지내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주버님이. 그래서 그 지세를 제가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두 분을 제가 하기가 힘들어서 아버님, 어머님을 그냥 9월 9일 날 그렇게 지세를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제가 지내는 게 지금 맞는 건지 생각해보면 작년부터 지냈는데 그리고 나서 더 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갑자기 데리고 오면 어떡해. 갑자기 모시고 오면 안 되지. 본인이 지금 삼재 때 모시고 왔으니까 더 하려는 거 없지. 본인이 삼재잖아. 네. 복삼재라도 삼재 때는 제사를 안 가져오는 거야. 안 가져오는 거야. 응.
그렇다고 한번 가져왔는데 또 주로 보낼 수도 없는데. 네. 근데 올해가 또 삼재자, 올해가 삼재잖아요. 작년에 지냈는데 벌써? 그러니까 하는 소리야. 작년부터 환란, 작년부터 환란, 삼재 들은 사람들이 환란이 있거든. 아. 걔도 복삼재인데도, 근데 엄마네 조상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정씨 집안에? 네. 네. 정씨 집안이고, 우씨 집안이고, 조상이 막혔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또 얘는 끼가 좀, 가물이 좀 있어. 근데다가 대주가, 대주도 보통은 넘어 또. 대주도 지띠잖아. 네. 지띠 6월 2일생이잖아. 보통이 넘어 또.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식구들 다 닫아서 묶어야 돼. 자기 손질 자기가 다 닫아서 묶는 성격이야. 저만 묶어요. 자기,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면, 그러니까 엄마를 닫아, 그러니까 엄마 집에 엄마밖에, 자기 본인밖에 더 있냐? 밖에 나가서는. 호인이야. 띡소리를 못해요. 응. 호인이야. 네. 바깥에서 스트레스 쌓이잖아. 풀잖아. 그니까요. 응. 그래서 때로는 엄마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갈등이 많아. 그렇다고 또렷하게 내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가서 박차고 나가자니 막막하고, 지금 그래. 본인이. 그쵸. 아이고. 근데 딸내미도 좀 그렇다. 어떻게 그래요? 응, 딸내미도 그냥, 왜 아빠하고 자꾸 대화를 안 해? 딸이요? 응. 아니, 저보단 딸이 아빠를 더 좋아해요. 때로는 좋아하는데, 어쨌든 눈치만 봐. 좋아하면서도 눈치만 봐. 그래서. 눈치만 살펴봐. 이거는 조상이 막힌 거는 조상을 좀 풀으셔야 돼. 풀어야 돼요. 응. 그래야지만 본인이 답답한 게 없어지고, 대주도, 어떻게 보면 조상바람이 신바람이라 그러거든? 근데 그 바람이 불어서, 일단은 엄마네는 조상바람이 부른 거야.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줬다라면 시어머니가 좋은데 못 가셨다는 거야. 네, 그, 원래 어머님 돌아가실 그 전부터 당신이 돌아가시면 절대 아버님하고 합장하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시녀들이 그냥 동네 어르신들이 합장해라, 그냥 해버렸거든요. 하지 말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합장해. 그러니까 네, 그럼 그냥 합장을 해버리신 거예요. 근데 계속 꿈에 나타나고 싫으니까. 저한테만 나타나니까. 딴 시어머니가 싫어. 저기 시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맞아요. 저한테 봐도 분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시댁에서 안 해요. 손 안 신경. 함부로 손을 못 대지. 그거 그리고 신경 써서 해줄 사람이 없어. 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쉽게 보면 조상 가리를 다시 해야 된다. 구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편하지. 그럼 일단 신랑하고 조하고는 입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2년. 2년 후에요? 입을 수가 있어요? 내 신랑이 안 놓아. 안 놔도 나가. 엄마가 박차고 나가면 모를까? 네. 입을 수. 왜 그러냐면 올해 들어온 삼재, 내년 머물 삼재, 나가는 삼재, 나가는 삼재 때 되게 힘들어 본인이. 지금보다 더. 지금보다 더 힘들어. 그때는 사내 안 사내 소리가 나요. 앞으로 2년 있다가. 아 근데 그 사람하고 사내 안 사내는 별로 중요 그냥 그런데. 언니가 그때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뛰쳐 나가지. 3년 안에 뛰쳐 나간다는 소리. 나가는 거 좀 나가는 건데 제가 여기 온 게 매일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우울증. 그 살고 싶은 마음 없는 게 우울증이 왔으니까 또 그것도 있는데 언니도 가물이야. 삼재인데다 가물이니까 근데다 시험육 조상까지 갱겼잖아. 그래서 더 한 거야. 이거는 쉽게 얘기면 조상을 딱 붙잡고 좀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 뭐 본인이 이 마음이 없어져. 그리고 본인이 뭐를 해도 움직여. 그럼 가물이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받진 않는데요. 그쵸, 받을 수는 아니죠. 네. 그냥 조상 풀어서, 본인 신을 풀어서 그냥 이렇게 저거 하시면 돼. 압력 시키시면 돼. 그건 우리가 할 짓이고, 우리가 이제 내가 알아서 해주는 거고. 근데 신랑도 신랑인데 저희 딸내미가 딸내미하고 지금 신랑은 아예 지금 대화를 안 하면 되니까 되는데 딸이 너무 힘들게 해서 지금 딸내미가 엄마를 힘들게 한다고? 네. 이게 말로 저를 막 하는데 제가 막 그것 때문에 딸 때문에 매일
아침에 걔라고 하면 아 내가 죽어야지. 지금 걔하고 말만 하면 계속 죽어야지. 이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왜 그러냐면 여기 딸하고 신랑하고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왔다 해요. 조상이야. 조상이 신랑에 찌실렸다 딸내미 찌실렸다 어쨌든 말하는 거 보면 지정신 아닌 것 같다니까 딸내미가. 말을 좀 싸가지 없이 어, 어른처럼 어쩔 때는 네. 어른처럼 그냥 정 떨어지게 하잖아요. 네. 그게 시어머니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 그러면 구슬을 안 나면 그냥 따라고 계속 이렇게 수경을 하고 살아야 돼. 계속 이러고. 다른 건 언제쯤 나 아직 이런 것도 없이 무조건 구슬. 내년 그게 아니라 내년에는 조금 괜찮아. 내년에는 괜찮고 그 다음 연도에 그럼 나가는데 또 힘들고. 언니가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지 신랑 명은 길어요? 명 길어. 저는요? 본인도 명 길어. 명 길어요? 저희 딸내미도 괜찮죠. 방금 언니네는 조상이 막혀있다고 봐야지. 조상이 활개를 놓는 거니까. 그럼 저 그 가물이라고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꿈에 나타나고 주는 거예요? 뜯어먹으려고. 그럼 재산을 지금 만약에 지내고 그는 얻어먹는 그런 재산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지금 재산은 그냥 제가 지내는 게 맞아요? 가져왔으니 어떻게 할 수 없어. 도로 보낼 수가 없어. 그치. 가져오면 못 보내. 그냥 지내셔야 돼. 그 9월 9일 날 그 지내는 것도 괜찮은 거죠, 두 분 거? 그 원래 시어머니 돌아가시는 거 모르셔? 네? 모르셔? 언제 돌아가셨는지? 아는데 그걸 제가 갖고 오면서 신우들이 하지 말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다 지내지 말라고. 왜 가지고 왔냐고 귀찮게 하지 말라고 막 이랬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고 했는데 제가 기일 때 추석 때 설 때 다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그러면 하도 모르죠. 맨날 전화를 해서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신우들이 좀. 그럼 한 날을 정해서 하겠다. 9월 9일 날 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그냥. 그건 아니지. 9월 9일 날 지사 지내는 거는 무당쯤이나 9월 9일 날 지내는 거고 그 시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으면 시아버지 살아계실 저기 봐 지사 지낼 때 시어머니랑 같이 지내줘야지. 그게 9월 9일이에요 시아버지. 어 그게? 그 시아버님 날짜가 9월 9일이에요. 그날이에요. 그럼 뭐 그날 지내야지 뭐 어떻게. 그래서 저는 시아버님 길이니까 지냈는데 시어머니 길이 아니니까 이분이 밥을 못 드셔서 자꾸 내 꿈에 나타나 막 이 생각도 버려버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싫으니까 시아버지 싫으니까 안 올 수도 있어 같이. 그럴 것 같아. 되게 싫어하셨거든 일찍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안 오시는 거야. 안 오시는 거야. 그럼 따로 지내야 되는 거야. 에휴. 힘들다. 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지금. 근데 제사 지내면서도 신랑하고 티격태격 하거든요. 지내지 말라고. 그럼 안 지내시길 하지. 저는 제가 또 저희 집은 또 제사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집이라. 팀장이 또. 네, 어떻게 또 그러냐. 그러지 말고. 차라리 그렇게 지대 지낼 때마다 틀깨기 입고 싸우고 그러면 이는 보살집에서 의탁을 하셔. 아, 뭐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냥? 그거는 9월 9일 날 시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렇게 제사를 한꺼번에 지내셔. 집에서 지내지 말고 원래. 여기서? 그러면 탈이 없지. 바람을 재워주지. 그럼 뭐 병 이렇게 든다. 병 제사 지내주는 데는 얼마 안 들어가요. 그래요. 병원에 조금 넘어. 한 번 하는데? 차라리 그게 낫지. 한꺼번에 그렇게 해도 저건데. 근데 조상도 이제 못 얻어본 조상님들 그날 시어머니도 오고 시아버지도 오고 뭐 사촌도 오고 할아버지 그냥 오신 거지. 다 오십니다. 저희 딸은 뭐 시키면 되겠어요 선생님? 토끼띠잖아. 1월 1일생. 이 얘기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머리를 안 써서 그렇지 머리가 좋거든? 이 얘기는 저기에다 간호원 아니면 선생을 선생 시켜야지. 내가 아무 의욕이 없어요. 뛰어노는 거 위에는 아무 의욕이 없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지. 이제 9살인데. 아니 조금 다른 애들하고 약간 틀려요. 이 얘기가 중학교에 들어가야지만 판단이 나요. 아 그 전까지는 안 하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를 지금 봤더니 간호원 아니면 선생님. 그쪽으로 좀 밀어줘야 돼.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지. 뭐 다른 애들처럼 다른 전부만 여자애들처럼 그렇지가 않아서 좀 틀려서 얘가 성격이 이 얘기도 성격이 까탈스러워 예민해. 그러니까 예민하니까 그걸로 좀
좀 보셔. 내가 봤을 때는 얘기 한 11살, 12살이면 그때쯤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할 거야. 그럼 잘, 잘해요? 그때는 공부 잘해요. 지금은 아무 생각 없어. 떠놀기만 해, 엄마 말대로. 너무 생각이 없어. 아직 어리니까. 이제 2학년이잖아. 네. 2학년인데 뭔 생각이 있겠어. 약지도 못하고 애가 맨날 당해서. 아니, 지금은 초등학교 졸업해야지만 얘기가 뚜렷하게 나와요. 너무 숙제하지 마셔. 아, 얘는 그냥 잘. 그럼 이번 년도 이사를 간다고요? 좋은 쪽으로 간다. 좋은 쪽으로 가요. 엄마 건강이 좀 안 좋다? 예, 안 좋아요. 아, 이렇게 속이 소화가 안 돼? 허리도 아프고. 소화, 허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예. 네. 아니, 속도 때로는 아파. 아프지. 엄마 올해 몸 조심하셔야 돼. 머리 쪽으로, 허리하고 머리 쪽으로 안 좋아. 잘못하면 엄마 치맥 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럼 병원을 다녀야 되나요? 치매는 엄마 이렇게 해놓은 행동을 잘 보시면 알지. 깜빡하고 심하다. 그래서는 미리 방지를 하시는 게 좋지. 그래요? 아이고, 엄마도 팔자가 세다. 어떻게 세요? 어떻게 살아온 게 고생 진짜 장난 아니시네. 네. 편하게 사는 세월이 하루하루가 없어요. 아이고, 엄마 잘해주셔, 살아계실 때. 제 어머님 어떠세요? 친정엄마? 예.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다니까. 아, 친정엄마 허리 안 좋다 하시는구나. 이 친정엄마, 이 지금은 이 친정엄마 아니에요? 아, 맞아. 나는 엄마, 저도 말씀 진짜 이거. 아, 치매. 네, 머리를 수술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오빠네랑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너무 욱해가지고 지금 막 산에만을 막 이러시거든요. 안 좋다니까 엄마. 치매, 오래 치매 조심하고. 근데 너무 괜찮으신가요? 안 좋으셔요? 얼마나? 내가 봤을 땐 3년 조금 간 넘을까? 3년. 뭐 때문에 들어가시는 거는 머리 쪽으로 안 좋다니까. 머리 쪽으로. 머리 쪽으로 치맥기가 좀 있다니까. 치맥기가 온다니까. 네, 지금 병원을 그래서 검사를 받긴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냥 약 먹으라고 그냥 의사에서 병원에서 그랬나 봐요. 올해 좀 몸이 많이 쳤을 거예요. 머리 쪽으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잘해 주셔.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가셔. 엄마는 어차피 노화가 오셨으니까 또 그 이해하셔야 돼. 근데 엄마는 지금 안 좋은 게 지금 조상이 막혀 있어서 조상 시어머니 때문에 좀 안 좋아. 시어머니가 환란을 주는 거니까 그건 한 번은 처리는 하셔야 돼. 고민해봐야지. 신랑이 하지 말라 그럴 텐데 또. 그거는 뭐 신랑 알게 해보려고 해야지. 아, 그리고 제가 일을 애가 어려서 그동안 일을 안 했거든요. 네.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시는 게 좋지. 근데 애 때문에 불안해서 잘 못했거든요, 일을 하는 게. 내년에부터 움직이죠. 내년부터. 내년부터 움직이면 엄마가 제대로 움직일 거야. 올해는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그렇게 없어, 크게. 내년부터 움직이죠. 전 건강은 괜찮아요? 엄마도 좀 허리 쪽은 안 좋아. 허리 쪽은 안 좋아서 그렇지. 그렇게 크게 탈장권은 없어. 근데 이렇게 머리가 띵하냐, 이렇게. 저 여기 들어오면서 보면. 머리가 띵하네. 예. 네. 여기 아까 이렇게 앉아있는데 계속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머리 쪽으로 안 좋다라면 언니 몸에 안 좋은 걸 빼주느냐 할 거예요. 다른 거, 그 외 다른 이제 병이 나거나 뭐 수술하고 이런 건 없고요. 저희 신랑도 뭐 사고서 이런 것도 없고요. 없어. 언니는 복삼제잖아. 네. 복삼제인데다가 신랑은 올해 쥐띠들이 좀 안 좋아. 조금 안 좋은 것 뿐이야. 구설수 타고 관제가 있는데, 네. 그거는 지금 6월달 생일 지나면 괜찮아. 괜찮고요. 생일 지났잖아. 생일 지났을 거예요. 아, 지났어요. 예, 지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액땜을 막아 나갔을 거예요.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점을 몇 번 봤거든요.
그럼 계속 할아버지하고 선녀님하고 있다고, 받을 씨는 아닌데, 할아버지하고 선녀님이 있다고 계속 그런 소리 몇 번 하고 뭐 이래서. 본인 신 아니야.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 가는 데마다. 신 오면 신 받으려고? 아니요, 아닌데, 궁금한 거예요.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까. 아니야, 조상에서, 언니는 조상에서 가로막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받을 신은 아니야. 네, 받을 신은 아닌데, 정말 제대로를 안 봐주는 거예요. 네가 네 거 다 아는데 왜 물어? 맨날 이런 식이니까 돈 내고 가도 짜증이 나가지고. 짜증이 나서 오늘은 그래서 저거 한 거야? 아니 정확하게 이제 여쭤보려고. 조상신이야. 조상신이고 조상에서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고 받을 신은 아니야. 그냥 조금씩 신기가 좀 있는 것 뿐이야. 나처럼 이렇게 불리는 신은 아니야. 네, 그건 아닌 거죠. 좀. 아니 걱정하지 마셔. 그냥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조상을 좀 한번 저기를 가리를 해. 그럼 뭐 괜찮아. 그럼 제가 그 조상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예감 약간 오고 그러는 게 그건 잘 맞는 거예요. 맞는 거지. 직감은 맞거든 본인이. 이 잡신도 3년은 불려먹어. 근데 하나부터 조상에서 일러주는 거니까 괜찮아요. 조상에서 일러주는 거니까. 자꾸 조상에서 지금 일러준다고 그래. 신랑이 안 3년 있다가 그러면 이혼하면 되겠네. 신랑 이혼하면 잘 살아요 제가? 이혼하게? 하고는 싶은데요. 그때도 신랑이 놀지 안 놀지는 장담 못해. 신랑이 워낙 내 가정을 중요하게 달달다 볶으면서 내 마누라 내 식구는 철저하게 챙기는 분이니까. 안 챙겨요. 아니야. 지금 이 사람이 신경이 보통 예민한 게 아니야. 아 그래요? 자기는 하고 싶은 걸 다 해도 걔도 어린 거면 이렇게 예민해져 있어요. 그 예민한 게 지금 딸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사람하고 나하고 딸이 계속 하니까 집에서 계속 지금 분위기가 계속 그런 거예요. 왜냐면 원래 집띠 토끼띠야. 땅하고는 안 맞죠. 온질살이잖아. 했다. 그러니까 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사람도 집에 오면 계속 예민해져. 그래, 예민해져. 그런데다가 또 할머니가 또 자꾸 실리잖아. 그 영정 사진을 선생님 어떤 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얀 깨끗한 종이 있죠. 네. 상종이 같은 거 딱 깨끗하게 싸서 안 보이는 데 화장실에다가 한 곳에다가 딱 넣어놔요. 안 보이는 데다가. 그렇지. 아 저희 신랑이 자기 서랍에다가 이렇게 넣어갖고 열 때마다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맨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얹어놔서 먼지가 수북이 쌓여서 그죠. 아주버님 줄 때 그 상 제사상 거기 있어. 거기다 넣었어. 거기다 넣어라. 아니다. 자기는 엄마를 봐야겠다. 이건 써가지고 안 보이는 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다 넣으셔. 그래야지. 신랑한테도 가고 있어요, 어머님이? 그럼 왜 안 도와주신대요, 나를 좀. 안 돼? 오래 이사 갈 거만 생각하고 있어야겠네요. 이사 가면 조금 좋게 이사 간다는 게 근데 어떻게 이사 가는 거예요, 선생님? 넓은 데로 좀 이사 가든지, 뭐 새 아파트로 가든지 그런 거지.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그냥 그 구타하는 거 외에는 제가 참고 있어야 되는 것밖에 없네요. 아, 근데 예전에 제 철학 봤을 때 남편 때문에 제가 50 안쪽에 죽는다고. 근데 살면 50까지 살면 쥐띠하고 소띠잖아. 원래 쥐띠하고 쥐띠하고 궁합이 안 맞지. 안 맞아요. 돈은 신랑이 잘 벌어요? 돈도 돈폭도 언니 때문에 돈 버는 거야. 돈폭도 언니가 돈이 있어. 돈폭 있어. 아, 신랑은? 응, 신랑은 돈이 다 흘러나가지. 그러면 저는 돈폭이 있어요? 돈폭 있죠. 그럼 내년에? 내년부터 좀 움직이셔. 직장은? 언니가 집에 있으니까 더 답답해서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몸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아파서 좀 저한 건데, 걔도 알바식, 조금씩 알바식으로 해. 그냥 하는 종이 하는 거 말고, 하는 종이 하는 거 힘들어. 그래서 또 내년에 일했다가 몸이 더 망가질까봐. 애가 어리니까. 내년에 상황을 좀 봐가면서 하셔, 그러면.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